명지인과 함께하는 참신한 방송. 여기는 명지대학교 방송국입니다. 지금부터 2월 8일 화요일 낮 정규 방송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뮤지큐 뮤지컬. 안녕하세요. 기다리고 기다리던 뮤직큐 뮤지컬 시간이 또 돌아왔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아나운서 이은지입니다. 저번화에 소개해드린 웃는 남자 잘 듣고 오셨나요? 이번화에는 대중들에게 좀 생소할 수도 있는 뮤지컬, 바로 데스노트입니다. 데스노트는 뮤지컬보단 애니메이션으로 유명한 작품입니다. 한국의 뮤지컬 제작사와 일본의 호리프로가 함께 공동으로 제작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최초로 애니메이션을 시도한 일명 애니컬입니다. 작곡가는 웃는 남자에 참여한 프랭크 와일드온이 노래가 함께 했습니다. 그럼 데스노트로 함께 가볼까요? 데스노트는 일본 애니메이션 원작으로 매니아들 사이에선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애니메이션이지만 뮤지컬로는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관람한 관객들은 별 기대를 하지 않고 보러 갔다가 오히려 푹 빠져서 나오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죠. 특히 초연은 홍광호 배우의 첫 한국 복귀작이 데스노트여서 뮤지컬 덕후들은 부랴부랴 데스노트가 어떤 내용인지 공부했다고 합니다. 처음 들려드릴 넘버는 바로 홍광호 배우의 데스노트입니다. 듣고 오실게요. 새로운 세상을 내 손으로 만들
손으로 만들 거야. 홍강호 배우님이 한국 복귀작으로 데스노트에 참여했는데 홍강호 배우님뿐만 아니라 김준수, 정선아, 박해나와 같은 대한민국 뮤지컬 S급 배우들이 총 출동하면서 데스노트는 티켓 오픈하자마자 10분 만에 매진을 했다고 합니다. 스토리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5명의 배우들이 가창력이 상당한 배우들이라 스토리가 별로일지라도 노래로 티켓값을 한다는 우스갯소리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S급 배우들을 섭외하고도 스토리가 B급이라 별로다는 평도 있었을 만큼 대중들의 호불호는 많이 갈렸습니다. 데스노트는 사신인 류쿠가 심심풀이로 이름을 적으며 죽는 책인 데스노트를 떨어뜨리면서 시작됩니다. 그런 데스노트를 주인공인 라이토가 주우면서 이야기는 흘러갑니다. 공책에 이름을 적으면 죽는다는 문구를 보고 라이토는 반신반의하며 마침 뉴스에 나오는 범죄자의 이름을 적고 맙니다. 데스노트의 말이 정말인 걸 안 라이토는 고뇌에 빠지다가 데스노트의 힘을 세계를 위해 쓰기로 하며 전 세계의 범죄자들을 죽이고 맙니다. 범죄자들이 의문의 심장마비로 죽자 인터플이 의심을 하게 되며 세기의 명탐정인 엘과 라이토의 대치가 시작됩니다. 다음 들려드릴 넘버로는 엘과 라이토의 대치하는 넘버 놈의 마음속으로 듣고 오실게요. 자 들어와 더 깊이 빈 곳을 찾아봐자 덤벼봐 뭘 원해 좋아 기라가 둘이면 죽일 수 있잖아 내 얼굴을 봤잖아 도대체 얼마나 눈치챈 걸까 보여주시지 불안과 분노를 드러내봐 대받아치는 두 팔의 힘과 그 육체 속에 곧 터질 듯한 강한 에너지 날 죽일 듯이 불타오르는 그 눈빛까지 한데 모아 지금 그 마음이 그대로 너인 거야 벌써 미사일 대해서 다 알고 있을까 자 전부 다 풀어봐 그래 기라에 숨겨진 무게 사신이지 자 빈틈을 보여봐 공격을 하는 척 위장을 하고 방어를 하지 알겠어 다 보여 너의 마음 자 따라와봐 자 땅끝까지 멈추지 말고 난 불꽃처럼 타오를 거야 저 하늘 아래 그 누구라도 난 관심 없어 내 눈에는 너밖에 안 보여 세상에 우리 둘뿐 잠깐 정신을 차리자 이건 나답지 않잖아 안 돼 반드시 이긴다 난
끝까지 쫓아와 정말 집요한 놈이군 좋아 도전을 받아주지 대받아치고 또 공격하고 정신 차리면 나 어느 순간 너의 의식 속 그 깊은 곳에 파고 들어가 너의 눈으로 이 세상을 봐 다 뒤섞이고 또 뒤엉키고 내 머릿속에 나의 의식이 빈병을 질러 원하고 있어 너 하나만을 미친 듯이 반드시 그 장을 낸다 너의 숨통 홍강호 배우님의 넘버 데스노트도 좋지만 다른 넘버들도 정말 좋은 넘버가 많은데 한지상 김준수의 놈의 마음속으로도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방금 들은 넘버를 부른 배우들은 이연의 배우로 참여한 한지상 배우님과 김준수 배우님들입니다. 초연에 참여했던 배우들 거의 대부분이 이연에 참여해서 캐릭터성이 원작에 거의 근접했다는 평도 있었습니다. 특히 엘 역할이 연기했던 김준수 배우님은 노래를 너무나 잘해서 일본 현지에서 엘이 노래를 너무 잘해서 몰입이 안 된다는 평도 있었습니다. 다음에 소개해드릴 넘버는 바로 정선아 배우님이 연기한 미사의 I will only love you more입니다. 듣고 오시죠. 방금 듣고 오신 노래는 줄거리상 세계의 심판자, 즉 제2의 키라인 미사가 초대의 키라인 라이톤을 만나고 싶어하는 내용의 넘버입니다.
내용을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정말 아름다운 가사와 따뜻한 내용의 노래라고 생각할 것 같지만 스토리상으로는 두 사람이 만나면 안 되는 위험한 만남인 역설적인 내용의 노래입니다. 노트에 이름만 적어도 사람을 죽이는 능력을 가진 라이토와 노트는 없지만 사람을 보면 이름을 알 수 있는 여주인공인 미사가 만나려 하는 두 초능력자가 만나려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에 들려드릴 마지막 넘버는 바로 엘 역의 김준수 배우가 부르는 변함없는 진실입니다. 엘은 사신의 존재를 믿지 않지만 키라인 미사가 라이토에게 보내는 편지를 보고 사신의 존재를 일부 인정하며 신의 힘으로 신의 뒤에서 사람을 죽이는 미사의 행동이 잘못된 거라는 것은 변함없는 진실이며 꼭 너를 찾기 위한 엘의 결의가 담긴 넘버입니다. 김준수 배우님의 변함없는 진실 듣고 오실게요. 밝은 태양처럼 빛나던 진실들이 빛을 잃고 의심의 여지가 없던 사실들조차 무너진다. 눈앞에 서증발에 사라져간다. 이것이 현실인가 혹은 허상인가. 나의 무식은 몸부림치고 있다 소리친다. 헛된 망상들과 현실이 뒤엉킨다 섞인다. 나 스스로도 혼돈에 빠져버렸어. 모두 미궁 속에 갇혀버려. 본체를 밀어내고 정복해버려. 낯선 이 물질이 정복한 광단의 자리. 본질은 희미하게 흔적만 남았네. 그래 좋아 인정하지 사실 내 존재. 하지만 인정하지 이 모든 걸 어둠을 뚫고 어둠 넘어 저 편에서 오직 하나 변함없는 그 진실이 떠오른다. 사신의 그림자 뒤에서 그 모습을 드러내는 너의 존재. 뮤지 큐! 뮤지컬의 다섯 번째 뮤지컬 데스노트
잘 들으셨나요? 데스노트는 2015년부터 공연을 시작해서 2017년도에도 무대에 올라서 탄탄한 매니아층이 있는 뮤지컬입니다. 그리고 올해 2022년 4월에 데스노트가 3연으로 돌아옵니다. 초연 때는 뮤지컬 최초로 네이버에서 중계를 하기도 했는데 실시간 방송이라 음질에 대한 비판도 많았습니다. 이번 데스노트를 좋아하는 대중들은 2022년에 3연 최초 캐스팅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확실히 애니메이션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뮤지컬에 대한 호불호가 갈리지만 뮤지컬 덕후들은 초연 때 홍강호 배우님을 보려고 하는 경우도 많았기에 대중들의 평가는 좀 갈리는 편입니다. 그럼 뮤직큐 뮤지컬 5화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며 다음에는 더욱더 즐거운 뮤지컬로 신선하게 다가오겠습니다. 안녕! 지금까지 제작기획 MBS 보도부, 연출 강정우, 기술 김예진, 아나운서 이은지였습니다. MBC와 함께하는 참신한 방송. 여기는 명지대학교 방송국입니다. MBS